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자 4월 26일이죠. 여러분들과 이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주가가 오늘 갑작스럽게 급락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건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망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제가 영상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까지 남겨두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 선물도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서진 시스템 주가가 오늘 갑작스럽게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빠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우선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 없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과 차트를 월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이렇게 빠진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역대 신고가인 28,000원 부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저항이 있는 라인에서 주가가 빠지는 부분, 단순히 여러분들이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저점부터 반등하면서 제대로 된 눌림 없이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단번에 이 전고점까지 올라온 시점, 조정을 받는 게 당연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월봉뿐만 아니라 이 차트를 분봉으로 보셔야지 이 음봉에서 터진 거래대금이 어디서 더 많이 터졌는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 분봉으로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더 많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받쳐주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서진 시스템, 오늘 주가가 신고가에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시점에도 저점에서부터 받치는 거래대금이 주가가 매도하면서 나왔던 거래대금보다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서진 시스템 충분히 이 23,000원대 지지받고 있는 이 라인만 깨워주지 않는다면 충분히 우상향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시게 되더라도 서진 시스템이 영업이익 등 실적에 대한 개선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두 번째 기사를 보시게 된다면 차세대 디램 시장을 위해서 SK하이닉스가 청주에 20조가 넘는 투자가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진 시스템, 이 기업 구조 자체가 지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 쉽게 말해서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AI 관련 지금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투자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서진 시스템이 이렇게 실질적인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28,000원대 신고가 충분히 뚫어주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고점 부딪힌 시점 주가가 크게 내려온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저점에서부터 받치는 물량들이 더 많다는 게 여러분들이 분봉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라인은 여기 이 23,000원대 이 라인을 깨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 충분히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전고점이 28,000원대 강한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시장 분위기뿐만 아니라 어떤 재료들이 새로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혼자서 모두 체크하기가 어렵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키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키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방송을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고 오늘 금요일장 끝나고 나면 제가 주말 동안 모두 확인을 하고요. 월요일에는 주말 사이에도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8,000번에 1904번으로 여러분들이 서진 시스템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서진 시스템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계약 일정들과 이번 5월 달에 나올 주요 공시가 있습니다. 이 공시 내용과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재료에 대해서 모두 체크를 하고요.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추정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거래대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정리를 해두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확인 모두 끝내놓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서진 시스템을 대응해야 될지 대응 방법 모두 정리해둔 이 보고서에 대해서도 함께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와서 언제든지 물어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수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등할 수 있는 수익을 가져다 줄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시가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과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이렇게 주가 눌림 받았을 때 저점에서부터 매수할 수 있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둘다 적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스윙과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기보다 오늘 매수했던 이 단타 종목 어떻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시가매수 단타 종목들 YC와 대원전선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경지에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지금 상단에 홈페이지 배너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제가 시간도 여기 보시게 된다면 4월 26일 오늘 장전인 8시 56분에 문자 주셨던 284분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이렇게 제가 매일같이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다는 거죠. 제가 단순히 이렇게 보내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차트 보시게 된다면 유튜브 라이브 링크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9시부터 매일같이 장 시작과 동시에 매수 이후 시가 매수를 진행하기 때문에 어디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하시는데도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게 되셨을 때도 이 YC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수 이후 지금 15%까지 내려와 있지만 장중에 24%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수익을 낼수 있었던 종목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거래대금 역시 이렇게 확실히 들어오면서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 물량으로 이 호가에 대한 변화가 절대 없다는 거죠. 대원전선 마찬가지로 지금 상한가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수했던 물량 그대로 홀딩하면서 오전장에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전량 홀딩하면서 내일까지 가져가는 갭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주셨던 분들에게는 이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지금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으로 단타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링크에서 제가 이 타점들에 대해서 모두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을 선별하는 과정과 매수 매도 타점들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종목 선별부터 여러분들이 매매 타점까지 하나도 놓치시지 않게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타 매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부분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단타 매매 하시면서 특히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타 종목만 가지고는 매일같이 대응하기가 조금 어렵다, 시간이 없어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정황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해두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 라인을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거고요. 재료가 정말 좋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반도체 관련 고성능 반도체의 HBM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이 진행되었을 때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그리고 이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반도체 AI 산업 증가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재료만 조금 끼워주면 신고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핵심적인 재료들을 토대로 지금 저점에서부터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저점에서부터 눌림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이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번 5월달 기사가 발표되게 되었을 때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최소한 5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충분히 신고가를 만들어 갈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와 스윙 종목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종목들 놓치고 가시면 안 되시겠죠. 그리고 이 스윙 종목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기보다는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에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였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피롭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